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복습하면서 오늘 할 거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 지난 시간에 별의 물리량 중에서 표면 온도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그죠? 예. 네. 자, 별의 표면 온도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표면 온도 보면은 표면 온도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죠? 두 가지. 하나가 색이었고 또 하나가 색지수라는 거였죠? 네. 네. 색깔은 그냥 우리가 색깔을 봤을 때 누가 더 온도가 높고 낮은지, 그 다음에 색지수는 이걸 숫자로 표현한 거였어요. 그쵸? 공통점은 뭐였습니까? 얘 둘의. 색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는 곡선을 보고선 이거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표면 온도가, 정리를 해보면, 표면 온도가 높은 거랑 그 다음에 낮은 것이 있었어요. 그쵸? 아이고, 저온이라고 쓰는 게 낫겠네요. 자, 저온. 그래서 저온의 별이 있을 때 얘네들의 색깔이 서로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보니까 뜨거운 별은 파장이 짧은 빛이 잘 보인다고 했습니다. 파장이 짧은 빛의 색깔 무슨 색? 그렇죠. 파란색, 푸른색. 그쵸? 보라색이죠, 보라색. 네, 보라색은 잘 안 보인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별은 파장이 긴 별빛이 잘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색깔로 보이더라? 예, 네, 빨간색. 그쵸? 적색, 붉은색,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선 여기서 몇 가지 더 얘기했었는데 태양은 무슨 색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노란색. 그렇습니다. 노란색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베가 또는 직녀성이라고 했던 게 이제 흰색. 그쵸? 네. 만케이. 네, 만케이.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색깔 가지고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고, 이거를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한 게 이제 색지수라고 하는 개념이었죠. 네. 자, 색지수는 뜨거운 별일수록 값이 크다, 작다? 작다. 그래서 여기 흰색,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면은 플러스죠? 네. 색지수가 이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색깔 또는 색지수를 가지고 표면 온도 구하는 거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뭐 살펴볼 거냐면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배울 첫 번째 내용 바로 분광형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광형. 자, 그래서 오늘 배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 분광형이라는 건데, 이 분광형이라는 걸로 사실 표면온도 구하는 거, 이 방법을 사실은 가장 많이 씁니다. 이 방법이 가장 주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이 분광형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죠? 당연하죠. 자, 그래서 분광형이 뭔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분광, 형자 빼고 분광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분광기. 방금 얘기했죠? 맞아요. 분광기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분광이에요. 그럼 분광은 뭘까요? 빛을 나눠줘요. 그렇습니다. 빛을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분광기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빛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눴었죠? 네. 맞습니까? 빛을 나눴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나누는 기준이 뭐였어요? 꺾이는 정도? 맞아요. 꺾이는 정도가 기본인데 꺾이는 정도가 무슨 값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정답은 파장이에요, 파장. 파장이에요. 네.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빛을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분광형이라고 하는 거에서 분광이 빛을 나눈 거예요. 네, 빛을 나눠준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얘들 이제 빛이 쫙 하고 쪼개집니다. 파장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쪼개면 우리가 하나의 띠 형태를 그림을 얻을 수가 있다고 작년에 배웠었어요. 그 띠 모양의 그림을 네 글자로 뭐라고 불렀었죠? 스펙트럼. 네? 스펙트럼. 그렇죠. 스펙트럼이라고 불렀었죠? 네. 그래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분광을 하면 나오는 모양이. 그래서 이게 이제 스펙트럼이었는데, 이 스펙트럼의 종류, 우리가 작년에 세 가지를 여러분들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완전 무지개 형태로 나오는 거, 그쵸? 네. 완벽하게 무지개 형태로 나오는 거, 이거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습니다.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렀어요. 연속 스펙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무지개 색깔의 바탕이 있고, 이 무지개 색깔 바탕에서 일부가 이렇게 검은 줄로 나타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검은 줄로 나타나는 이런 형태의 스펙트럼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렀어요. 흡수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완전 시커먼 바탕이 있고, 시커먼 바탕에서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있었죠. 이런 스펙트럼 뭐라고 불렀나요? 그렇죠.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렀습니다. 방출 스펙트럼 또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이 무지개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고 얘는 조금씩 모양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배우셨을 때 이 선의 위치나 모양이 다른 게 원소 때문에 다르다. 그래서 이거 모양 보고 원소를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1학년 때도 비슷하게 얘기했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부터 이제 뭘 볼 거냐면 요 기초 개념을 가지고선 이제 이거를 볼 건데, 분광형. 자, 이건 분광형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빛을 나누었을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모양을 우리가 분광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분광형은 이 스펙트럼의 특징적인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얘기를 해볼게요. 이 연속하고 흡수선, 방출선 중에서 이 연속 스펙트럼은 모양이 여러 가지가 나오나요? 아니죠? 모양이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분광형은 연속 스펙트럼에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얘는 제외. 자, 그러면 흡수선, 방출선은 둘 다 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광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별에서는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채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둘 중에 어느 걸 갖다 쓰게 될까요? 방출. 방출 이유는? 흡수요. 흡수 이유는? 고온의 입체. 고우니까. 자,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걸 생각해 보시면 흡수선은 저온의 기체 통과할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얘는 고온의 기체 통과할 때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태양 같은 별들은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그죠? 자, 근데 표면 온도가 6000도라고 했어요. 태양. 태양이 빛이 만들어지는 데는 안쪽이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다시피 핵융합 반응으로 별이 빛이 내잖아요. 네. 예,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온도가 어때야 돼요? 높아야 네, 무지하게 높아야 돼요. 한 1억K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억K의 온도에서 만들어진 빛이 6000도를 통과해서 우리 지구로 와요. 6000도는 만들어지는 데에 비해서는 뜨거워요, 차가워요? 차갑죠. 시원하죠. 그래서 차가운 공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 별빛에서 우리가 스펙트럼 볼 때는 이 흡수선 스펙트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광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별들을, 별빛을 파장에 따라 나눠서 스펙트럼을 얻었을 때 나오는 모양인 흡수선 스펙트럼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흡수선 스펙트럼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해 주는 거, 요거를 분광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내가 스펙트럼에 대해서 다 까먹었다 하시면 여러분들 교재 100위 쪽에 제가 스펙트럼 개념 다 다시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돼요. 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분광형이 어떻게 해서 쓰이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태양 같은 여러 가지 별들을 보면은 얘네들의 스펙트럼 모양이 굉장히 다채롭게 나타나요. 여러분들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그냥 태양 같은 거 보면 연소 스펙트럼 나오지 않냐 하는데 실제로는 흡수선이 나옵니다, 전부 다. 실제로는. 자, 그러면 이 선 스펙트럼이 나올 때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지게 되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 그 얘기를 좀 할게요. 분광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원인이요. 분광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원인. 자, 이 분광형이 어떻게 해서 다양하게 나타나는가를 봤더니 과학자들이 한 가지 찾아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교과서는 145쪽이고요. 교재는 103쪽에 있는 위에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그래프. 자, 그 그래프를 지금부터 볼 건데, 자,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항상 먼저 가로수 세로축 먼저 보시라고 했죠? 근데 가로축이 지금 그 그래프에서 두 개죠? 하나는 분광형이라고 써 있고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표면 온도. 그럼 우리가 아는 게 지금 표면 온도니까 표면 온도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자, 지금 여기서 표면 온도인데 표면 온도 왼쪽으로 갈수록 높아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요? 왼쪽이요. 왼쪽으로 갈수록 높죠? 네. 요 그래프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왼쪽이 뜨거운 거예요. 왼쪽이. 그 다음에 세로축 볼게요. 세로축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흡수선의 색. 그렇죠. 흡수선 색이. 네. 흡수선 색이는 위로 갈수록 높게 해놨죠?
자, 흡수선색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요 선의 세기를 얘기한 거예요. 이 검은 선. 네, 검은 선이 진하냐 옅으냐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그래프의 모양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외우실 건 아니고 이 중에서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제가 잡아볼게요. 자, 먼저 하나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부터. 자, 얘가 뭐냐면 요거예요. 원소교입니다. H 뭘까요? 수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지금 뭐냐면 수소라고 하는 물질은요,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이만큼씩 흡수를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세요? 네. 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수소가 흡수 제일 잘하죠. 네. 이때 표면 온도 몇 도인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만 K. 그렇습니다. 만 K입니다. 만 K. 만 K. 자, 그러면 수소라고 하는 애는 만도에서 가장 별빛을 잘 흡수해서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의미예요. 됐죠?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두 개만 더 볼게요. 하나는 뭐 볼 거냐면 이쪽에 있는 거. 이렇게 써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CA2. 요거. 요거 찾으셨나요? 네. 네, CA2라고 써 있는 거 찾으셨죠? 자, CA는 원소기호입니다. 뭐예요? 칼슘이요. 칼슘. 2는 뭐예요? 칼슘2. 칼슘 2번. 네, 2번 칼슘. 자, 요 2라는 뭐, 여러분들 처음 보셨을 게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뭐 외우실 건 아니고. 여러분들, 칼슘이 있고, 전자 하나 빠져나가면 칼슘 플러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네, 요거를 지금은 이렇게 쓰는데, 옛날에 어떻게 썼냐면, 이거를 칼슘 1, 이거를 칼슘 2, 이렇게 썼어요. 센테는요? 네, 아니, 센테가 아니고요. 더 옛날이요. 네, 더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천문학이 워낙 옛날 학문이다 보니까 이 잔재가 그대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CA 플러스입니다. 사실은 CA 플러스. CA2요? 네, CA2가. 그러면 CA3는 CA2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약속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고. 자, 어쨌든 얘는 칼슘이에요. 자, 지금 칼슘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장 강하게 나타날 때가 지금 고온일 때예요, 저온일 때예요. 저온. 그렇죠. 저온 지역에서 얘는 흡수를 잘하는 걸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뭘 거냐면 H1이요. 이거는 무슨 원소예요? 헬륨. 헬륨. 그래서 헬륨 1 보면은 얘는 더 고온 지역에서 잘 나타나죠. 네.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보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뜨거운 별하고 차가운 별을 지금부터 비교해 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뜨거운 별이 있다고 해봅시다. 뜨거운 별이면 칼슘하고 헬륨 중에서 어느 기체가 별빛을 더 잘 흡수해요? 헬륨. 헬륨이 더 잘 흡수를 하죠. 네. 그러면 헬륨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날 거예요. 맞습니까? 네. 네. 반면에 온도가 낮은 별, 차가운 별을 보면은 차가운 별은 이 칼슘하고 헬륨 중에서 누가 더 잘 흡수를 하겠어요? 칼슘. 칼슘이 흡수를 더 잘 하겠죠. 그러면 칼슘선이 강하게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럼 보세요. 결론적으로 뜨거운 별과 차가운 별에서 각각 잘 나타나는 흡수선이 다르죠. 그럼 모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광형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이 분광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니까 표면 온도에 따라서 원소들이 어느 원소는 고온에서 흡수선을 강하게 내는 애가 있고 저온에서 흡수선을 강하게 내는 원소가 따로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분광, 즉 스펙트럼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얘기할 거냐?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모양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거기 교재 103쪽 보시면은 커다란 표가 가운데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교과서는 144쪽에 있는 표입니다. 자, 그 표를 보면은 왼쪽에 분광형이라고 써 있는 게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대표적인 흡수 스펙트럼의 모습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맨 오른쪽에 그림부터 보죠. 자, 각 스펙트럼이 모양이 다 다른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각각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스펙트럼의 모양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네. 이 모양을 여러분들 외우실 건 아니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뭘 기억해야 되냐. 자, 지금부터 할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분광형이라고 하는 걸로 결국엔 우리가 뭘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표면 온도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죠? 그래서 표면 온도에 따라서 분광형을 우리가 일곱 가지로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일곱 가지 분광형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얘가 오늘 가장 핵심 내용이고요.
자, 일곱 가지 분광형 지금부터 볼게요. 자, 고온에서 저온 순서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어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거예요. 네. 자, 그럼 일곱 개 써볼게요. 자, 첫 번째 O, B, A, F, G, K, M입니다. 일곱 가지. 순서 외우셔야 돼, 이거. 순서대로. 일곱 가지는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 이거. 지금 저걸 외울 수 있는 O, B, A, F, G, K, M입니다. 가장 뜨거운 게 O형이고요. 가장 차가운 게 M형이에요. 네.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일곱 가지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외우시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거 꼭 외워야 돼.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거 암기법을 개발을 해놨어요. 암기법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time, 너무 긴데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 하나 새로 만들게. 하나 새로 만들게 나갔다고요? 네, 뜻은 아시겠죠? 참고로 남학생들은 거리고요, 여학생들은 가위로 외우시더라고요, 다들. 네. 꼭 이렇게 쓰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요거가 암기법이고, 이거는 외국에서도 이걸 써요. 외국에서. 여러분들도 요걸로 외우시면 되고, 뜻은 뭔지 다 아시겠죠? 영어도 네. 잘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요 암기법으로 많이들 외우시는데, 어쨌든 요거는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오늘 꼭 기억하셔. 왜냐면, 앞에서 봤던 이것보다도 얘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얘를 더 많이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O형 별이다라고 하면 얘는 뜨거운 별인 거예요? 차가운 별인 거예요? 뜨거운 별인 거예요. 그럼 O형 별을 우리가 봤을 때 무슨 색으로 나올까요? 당연히 파란색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 별은 분광형이 뭘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M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분광형이라는 걸 보고서는 이 형태가 뭔지만 알면 우리가 표면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서가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몇 가지 포인트만 좀 더 잡고 다음 내용으로 갈게요. 자, 첫 번째. 여기서 O, B, A, F, G, K, M 이렇게 일곱 개인데 사실 별의 온도라는 게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얘를 사실 조금 더 세분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시키냐면, 자, 똑같은 B형 별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B형 별을 제일 뜨거운 거를 숫자를 붙이는 거예요. 10단계로. 제일 뜨거운 걸 B0. 그 다음 뜨거운 걸 B1. 그래서 쭉쭉쭉 가서 B9까지. 이렇게. 네. 그러면 제일 뜨거운 게 B0이고요. 제일 차가운 게 B9예요. 그 다음은 A0. 그 다음 A1.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단계로 추가적으로 좀 세분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 어? B5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뭐지? 하면은 B형별 중에서 저기 다섯, 5번 순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세분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면 태양도 이 중에 하나에 속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태양은 어느 곳에 있나 했더니 여기에 있더라 이거예요. 네, 태양은. 네, 태양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G2입니다. G2. 네, G2형별에 해당을 해요. 자, 그러면 요거 분광형만 해서 봤어도 태양은 별들 중에선 좀 뜨거운 편인가요? 차가운 편인가요? 네, 비교적 온도가 낮은 편이죠. 그래서 분광형만 보더라도 태양은 좀 낮아요. 그러면 이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여기 위에 그림을 다시 보면은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 헬륨이 잘 나오겠어요? 칼슘이 잘 나오겠어요? 네, 칼슘선이 좀 더 잘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저번에 흰색별인 직녀성, 즉 베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쵸? 네. 정확히 만 K가 되는 거. 걔는 여기에요. 베가는 A0입니다.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네. 만도가 딱 A0이에요. A0. 그래서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표면온도 구하는 세 가지 알아봤어요. 여기 색깔, 색지수 지난 시간에 알아본 거고 오늘은 분광형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됐죠? 네, 네, 좋습니다.